사랑의 묘약 지연이 성지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연결고리 1. 신사동의 에베네셀 병원에는 환자들이 모여들었다. 원장이 파리에서 이름을 떨친 명의로 치료 능력도 탁월하다는 입소문이 퍼져서였다. 더욱이 병원 개업식 때 초청된 마르시아노 병원장과 슈나이더의 기자회견이 그 사실을 뒷받침했다. 마르시아노 병원장은 정운종 박사야말로 탁월한 치료사라고 칭송했다. 슈나이더도 정 박사가 우리 모녀를 어떻게 보살피고 치료했는지 그 과정을 설명했다. 나다네일이 정 박사의 목을 껴안고 환히 웃는 사진이 신문에도 실려 독자들의 가슴을 데웠다. 훈종은 상담실에서 임산부와 마주한다. 우리 아기는 괜찮을까요? 임산부의 근심 어린 질문이다. 양수 속에서 즐겁게 헤엄칩니다. 태교 음악은 잘 듣고 계시겠죠? 그럼요. 전 분만 때 마취 주사는 한사코 거절할 테니 그리하세요. 그러다 전신마비가 오면 어떡하죠? 아직 임신 중기였다. 훈종은 딱하다는 표정을 짓고 부인을 안심시킨다. 정 무엇하면 배를 자르도록 하지요. 끔찍해라. 이 나이에 노심초사 끝에 뵌 금지오겹을 칼로 대고 끌어내다니요. 분만 때는 어떤 고통도 감수하겠다는 태도다. 40대 중반의 출산이라면 골반이 굳어 인부나 태아에겐 적잖은 위험이다. 수간호원이 원상 곁에서 설명을 한다. 이제부터는 색다른 분만법을 익혀야 합니다. 라마즈 분만법이란 독특한 호흡법과 이완법을 임신 중기부터 반복하는 연습이다. 따라서 진통을 줄이고 자연 분만을 부드럽게 유도하는 방법이다. 수간호원이 임산부를 입원실로 안내한다. 저녁 때 임평이 에베네셀 병원을 방문했다. 훈종은 친구의 방문이 달갑지 않다. 성이 대부인 친구에게 무한한 수치를 느낀다. 자신이 누려야 할 특권을 친구가 가로챈 데 대한 수치다. 훈종의 심중을 헤아렸는지 임평은 그에게 따진다. 자기 아를 다른 새에게 품게 한 뻐꾸기가 산부인과 의사라니. 임평의 너틀 웃음이 그의 급소를 찌른다. 난 자네 충고 듣고 싶지 않네. 충고를 듣고 싶지 않은 것도 자네 고유 권한이고 내가 달가운 손님이 아닌 것도 자네 고유 뜻일 테지. 자네가 이혼하는 것도 자네 고유 권한일 테고 하나 옛 연인을 아내로 삼는다는 것도 자네 고유 권한일 순 없어. 임평은 석재에게 훈종의 근황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훈종이 미란과의 이혼은 신경 쓸 바 아니었다. 수인과의 재결합 운운에는 피가 거꾸로 치솟았다. 누구보다도 훈종 수인 주열의 삼각관계를 잘 알던 임평은 친구 행위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훈종 임평 석재는 고향에서 이웃들에게 삼총사로 불리며 촉망받은 젊은이들이었대. 우린 진주성씨 강하성이잖아. 임평이 사자우를 바라면 석재가 아무렴 하정강이지 반박을 했다. 훈종은 한술 더 떴다. 정강하임으로 조상의 엄덕에 빛을 발해야지. 진주에는 예부터 토박이 강씨 하씨 정씨가 터세를 누렸다. 진주라 하면 그들 성씨를 앞세우며 논하던 호사가들의 입담도 거셌다. 그들은 자주 만나지는 않아도 우정의 신뢰는 변치 않다고 여겼다. 훈종이 이혼하면 그들 사이에 금갈 조짐이 보여 임평은 그것도 걱정이었다. 인연이란 묘한 그 무엇이었다. 임평은 법을 전공했으면서도 인연은 어떤 논리 정연한 사고도 보잘 것 없다는 것을 느꼈다.
삼총사에 얽히고 설킨 인연을 청년 시절에는 감히 상상조차 했던가. 임평은 장남을 잃고 인연이란 날줄 시줄로 짜인 모눈송이 위의 삶을 많이 생각하고 고민했다. 어떤 존엄한 법도 인연의 도성을 넘어설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동감했다. 법은 강하면서도 인간을 다스려도 인연은 약하면서도 금질겼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론 어림도 없던 경우가 많았다. 그건 돈이 인간의 90%를 좌지우지해도 10%는 도무지 미치지 못한 것처럼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던 완강한 벽이었다. 임평이 인권 변호사가 된 건 고3 때의 살인사건을 목격하고 난 뒤였다. 술과 노름으로 가산을 탕진한 남편의 구박과 학대에 못 이긴 아내가 남편을 죽인 사건이었다. 살인자 아내는 임평과 한 교실에서 공부한 학우의 엄마였다. 밤마다 술집 작부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추태를 벌이며 아내에게 폭력을 가한 아빠를 죽이기로 결심한 아들이 범행을 저지르지 못하게 엄마가 먼저 남편을 살해한 내용이었다. 하구 엄마는 결국 징역 10년을 언도받았다. 그 사건을 맡은 판사가 임평의 부친이었다. 부친은 여러 기관의 호소에도 장기 징역을 언도할 수밖에 없음을 통분하게 여겼다. 아들에겐 법조인 길을 걷되 인권 변호사가 되라 권유했다. 임평도 부친 뜻에 따라 평생을 불우한 사람들을 변호하는 길을 선택했던 것이다. 임평의 삶을 향한 수칙은 담담함이었다. 세상의 부조리에 당당히 맞서거나 정직을 간판으로 내세우지도 않았다. 소리 대신 침묵, 울분 대신 인내를 선택하는 여유를 지녔다. 부유층과 노동자들 삶의 뿌리를 투명하게 들여다본 것도 비록 죄악에 물든 세상이지만 만물 중에서 그래도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길이 존재한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 믿음의 근원도 담담함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그런데도 울분을 토한 건 가장 믿었던 친구에 대한 배신감이었다. 내 사생활을 간섭하기 위해 왔다면 나가주게. 난 자네 증거 따윈 필요 없네. 내가 이혼을 하든 재혼을 하든 자네에게 변론해 달란 간청은 않을 테니. 오호라, 그런 법정에 서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뜻이군. 우린 지금 혈기 부려야 할 정도로 젊지는 않았어. 땅바닥을 내려다보며 휘청거릴 정도로 늙지도 않았어. 훈종의 경로로 간호사가 찻잔을 들고 원장실로 들어오려다 밖으로 나간다. 50에 이른 초로의 신사, 난 요즘 이 호칭에 매료된다네. 늙음을 인정하고 들어가야만 얼굴에 진 주름도 아름답고 흰머리카락도 청청해 보이거든. 아울러 아내의 얼굴에 진 주름도 아름답고 흰 머리카락도 청청해 보여. 더불어 백년해로 하는 건 축복 중의 축복이야. 임평은 친구의 혈기 앞에 담담함으로 돌아온다. 인성을 따진다면 석재보다도 훈종을 더 좋아했다. 석재가 발빠른 행동으로 선도한다면 훈종은 감성에 젖은 이상주의자였다. 석재가 개혁바람을 일으키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한다면 훈종은 주어진 여건에 성실하면서도 비현실적이었다. 석재보다 훈종이 더 순수한 게 마음에 들었다. 훈종이 무턱대고 결혼의 파경을 바랐을 리는 없을 것이다. 임평이 친구를 이해하기보다도 비판의 눈이 될 수밖에 없던 건 수인 때문이었다. 처음 훈종과 수인의 동거를 알고 임평이 흑석동 달동네 벽돌집을 찾아갔을 때였다.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엔 결코 수인의 혼전 동거를 용납할 수 없었다. 나의 신부감을 누구도 아닌 친구가 가로챈 사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자신의 앞날을 결정할 지고의 순간이었다. 흑석동 달동네 길이 가팔라
임평은 승용차를 가게 옆에 세워두고 석재가 그려준 그들 자취방 약도를 살피며 비탈길로 올랐다. 구불구불한 길로 걸음을 옮길 때마다 땀도 없던 집들 한댁 부엌에 쓴 연탄가스 냄새가 풍겼다. 추운 날씨인데도 그 달동네 사람들이 연탄가스 사고를 안 당한 이유가 뭔 줄 알아? 연탄가스가 강풍에 쫓겨 제트기 마냥 한강으로 날아가 강물의 멱을 감아서 그래. 석재의 농담이 거짓이 아니었다. 임평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빙판에 미끄러지기도 하며 겨우 꼭대기 집에 당도했다. 수인은 군용 잠바를 입고 담요를 뒤집어 쓴 채 임평을 맞이했다. 마루에 걸터앉은 건 연탄을 새로 갈아 방 안에 있을 수 없어서였다. 수인은 임신 중이었다. 몸은 굼뜨고 누렇게 한 얼굴은 허기 가서 부항증에 시달린 것도 임평의 눈에 거슬렸다. 훈종은 그의 첫 마디가 친구의 안부였다. 안부는 안부로 돼 빌어먹을 망나니가 너를 이따위로 처박아 두었냐는 따끔한 질책이었다. 의사 고시 시험 치러 갔어. 수인의 눈빛이 생생해졌다. 예비의사라면 적어도 너의 건강부터 챙겨야 하거늘. 임평의 눈이 분노로 이글거렸다. 배고파. 제사밥 좀 먹게 해줘. 중마고의 호소는 더할 나위 없이 임평의 마음을 적셨다. 임평 네 가족이 제사 때마다 사례를 지내고 맨 먼저 밥상을 차려보낸 것이 옆집 수인네였다. 수인네 가족은 그 제사밥을 즐겨 먹었다. 수인네 조모와 엄마도 차례나 생일 잔치가 있으면 맨 먼저 대접하던 게 임평네 가족이었다. 구정을 앞둔 섣달, 그날은 임평 증조부 기일을 지낸 바로 이튿날이었다. 증조부 기일을 기억하고 제사밥을 먹고 싶다던 수인의 고백이 임평의 가슴을 데웠다. 수인은 임평의 승용차를 타고 강남동으로 갔다. 임평의 모친은 수인의 초라한 모습을 안쓰러워하면서 극진히 대접했다. 입덧이 나도 뱃속에 든 아기를 위해 먹어야 된다며 어른들은 봉과를 싸서 주는 배려도 잊지 않았다. 수인은 비빔밥 두 그릇과 탕국 두 대접을 먹어 허기와 부항증에서 놓여났다. 임평 가족에게 남동생은 부산 해양대학교에 다니며 엄마도 부산에서 아들 뒷바라지 한다고 그동안에 일어난 가족사도 들려주었다. 임평이 수인을 향한 뜨거운 열정은 다른 여자와 결혼했어도 변함이 없었다. 아내에 대한 배려와 수인을 향한 연민을 어떻게 분별 있게 처신하느냐가 임평의 과제였다. 아내에겐 아내로서 베풀어야 할 배려, 수인에겐 친구로서 대접해야 할 선을 분명히 했다. 사랑하는 여인을 가까이 두고 뜨거운 열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안으로 다스려야만 했던 극기 훈련은 모진 고통이었다. 그 단계를 넘어서서 이젠 훈종보다 자신이 훨씬 행복한 사랑의 승리자란 확신이 들었다. 훈종과 수인은 뜨거운 열정을 간직한 채 헤어져 남남으로 지낼 수밖에 없었다. 자신은 가까이서 수인의 숨결을 느끼고 고통도 함께 나누며 우애를 다져오곤 했다. 임평은 수인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알아내 알게 모르게 도움을 주었다. 문희가 고시공부한 걸 알고 그에 필요한 서적을 챙겨주고 가르치기도 했다. 집을 마련할 때는 목돈이 부족한 걸 짐작하고 직원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계약이 성사되도록 유도했다. 무엇보다도 수인에게 도움이 되고자 했던 건 성의였다. 어린 시절부터 대부 노릇해서 그런지 성인은 작은 일도 임평과 의논하고 따랐다. 연약해 보이면서도 어지가 굳은 성의를 임평은 무한히 사랑해주고 싶었다. 성의의 대부 노릇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생김새도 행동도 성인은 훈종을 많이 닮았다. 연인을 영원히 소유하고자 영혼 혼례식을 올린 성이와 연인을 잊지 못해 20년이 지났는데도 재결합을 꿈꾼 훈종은 부녀 사이가 아닐지라도 맥이 닿았다. 간호사가 커피를 가져와 그들은 커피를 마신다. 자넨 모를 걸세. 우린 어쩌다 만난 사이였지? 우리가 결합된 날부터 나는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니란 사실이 부르지 못한 노래로 가슴에 쌓이고 쌓였어. 이젠 가슴에 쌓인 한을 토해내지 않고서 견딜 재간이 없어. 난 이제부터라도 결혼 생활이란 이런 것이란 걸 마음껏 노래 부르고 싶어. 수인이 아니더라도 우린 헤어질 수밖에 없었을 거야. 훈종은 속마음을 털어놓는다. 수인 씨가 자네 구원을 받아들인다. 나무 가슴을 파괴하고 질서를 무너뜨린다. 더욱이 성이가 자네 딸이다. 참으로 외양간 소가 웃겠네. 임평의 충고는 준엄하다. 왜 안 된다는 거지? 수인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수인을 사랑하는데도 성이가 내 딸이란 사실도 자네가 모를 리는 없을 텐데. 사실이 마냥 진실은 아니거든. 게다가 자기 아를 다른 새에게 품게 한 비열한 자에겐 뻐꾸기가 기회를 놓치고 자식이 그리워 뻐꾹뻐꾹 울어도 울음소리만 메아리 되어 올 뿐이라네. 자네가 명심할 것은 정운종은 알을 놓친 게 아니라 버렸어. 자네가 버린 알은 다른 새의 품에 안겨 부화되어 나옴과 동시에 정성이가 아니라 한성이가 된 거야. 한성이가 되어도 내 딸임을 부인할 순 없지. 난 이제부터라도 애비 노릇 좀 하고 싶어. 딸과 팔짱 끼고 걷고 싶고 쇼핑도 다니고 싶고 팔씨름도 하고 싶고 기아나 보고 싶기도 해. 무엇보다도 아빠란 소리를 듣고 싶어. 훈종은 귀국하고 나서 성희를 두 번 만났다. 처음은 영조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석재에게 듣고 새롬 유치원으로 가서 성희를 승용차에 태우고 임평네 집으로 갈 때였다. 다음은 그들 네 자매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훈종의 혈육을 만나보고 싶은 청을 마지못해 응한 수인은 내 딸과 함께 부녀의 첫 만남을 이루어지게 했던 것이다. 토요일 저녁 식사 자리였다. 채희가 먼저 훈종을 알아보고 환호성을 질렀다. 아저씨를 무척 뵙고 싶었다고요. 우리 엄마랑 어떤 관계죠? 우린 소꿉친구였단다. 훈종은 그들의 호기심을 무마하기에 진땀을 뺐다. 성희와 단둘이 만남을 수인이 무척 끌렸다. 성희의 결혼을 앞두고 훈종은 주호는 마땅히 나의 것이란 환상에 사로잡혔다. 주호는 임평이 서기로 했는데 그것마저도 영조의 죽음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신랑 주원도 신부 주원도 자네라니 그것도 법조문에 있는가? 훈종이 비아냥거리면 임평은 인연과 법의 효율성을 역설했다. 법조문에 그런 명확한 구절은 없어도 법전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 흐름이 물러녹았거든. 그게 인연의 실타래야. 무명실은 튼튼하면서도 무던하고 명조실은 가늘면서도 질기고 실구름이에 감긴 실에서도 인생의 삶이 담겼거늘 하물며 인간을 다스린 법전에 인연이 안 담겼을까? 인연은 인간의 모든 것을 수용하는 하늘이고 바다야. 훈종은 성희에게 필요한 거라면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었다. 하늘의 별이라도 따서 성희 품에 안겨주고 싶었다. 실제로 하늘의 별을 성희 품에 안겨줄 수 없듯이 훈종은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망상인지 뒤늦게 체험했다. 돈으로 자식에게 환심 사는 우를 범한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 애비로서 못다 베푼 사랑을 쏟고 싶은 격한 감성을 가눌 길 없어 돈으로 자식 사랑을 매수해도 좋다고 여겼던 것이다. 훈종의 간절한 바람은
영조의 죽음으로 성여의 혼수 마련조차도 무로 돌아갔다. 피부치를 안아보지도 못하고 기저귀 한번 채워주지도 않았잖아. 아이 손잡고 병원 문턱 한번 넘지 않았으면서도 아버지라고 떳떳이 났을 순 없지. 애비 노릇 안 한 게 아니고 못할 수밖에 없었잖아. 훈종은 화를 삭이며 이성을 되찾았다. 그리고 요즘 성의 모습이 그게 뭐야? 죽은 자와 신접살이에 깨가 쏟아지던 남의 고명딸을 영원히 성천으로 늙게 할 거야? 너와 성의가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야? 나도 왜 그때 성의를 말리지 못했는지 모르겠어. 그 상황으로는 어쩔 수가 없었어. 그래, 옳고 그름을 잘도 가려낸 자네가 가장 옳지 못함을 묵인했던 건 중재 아닌가? 사람이 극한 상황에 놓였을 때 극으로 대하면 화가 되고 불이 붙고 나면 잿더미가 되긴 쉽잖아. 난 그날 젊은 혈기를 다스릴 묘책은 성의의 의견을 듣고 뒷날 강구책을 마련해야겠다는 단안을 내린 걸세. 그건 자네의 편견이야. 단호한 결단을 내렸어야지. 자네가 성의 친부지만 딸에 대해 무얼 알지? 난 성의의 피부치 때부터 지켜보았잖아. 갑자기 연인을 떠나보내기 전 시신과 함께 지내고 싶다는 걸 거절했다면 아마 자네는 다시 딸을 보지 못했을지도 몰라. 난 또 하나의 관을 준비하기에 바빴을 거고 아니면 지금쯤 자네가 정신병동에 갇혀 쇠고랑에 매인 딸을 보고 통안의 눈물을 흘릴지도. 그렇다고 매일 귀신과 동행하는 성의를 그냥 보고 넘길 거야? 나는 대부임 내에 폼만 재고 말이야. 나도 그 문제를 두고 많이 고민했다네. 지금 자네를 찾아온 것도 그 난제를 의논하기 위해서야. 어디 조용한 곳으로 가서 대책을 강구해 봄세. 그들은 병원을 나선다. 2. 양지회를 찾아가는 미란의 발걸음이 무겁다. 미숙의 마음도 편치 못하다. 벌써 몇 번째니? 내가 원한 아이는 어떤 형이지? 양육원을 찾아놨은지도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정도였다. 이왕 아이를 낳지 못한다면 양자를 구하자고 한 게 바로 자신이면서도 미숙은 여동생의 처신에 진절머리 났다. 혈통을 무시할 수는 없다. 나중에 손버릇이 나쁘거나 치안이 된다면 어떡할 것인가. 버린 아이는 믿을 수가 없다. 자신의 핏덩어리를 버린 엄마라면 그 여자는 알아볼 필요 없이 쓴 악질일 텐데 피부친들 오죽하랴. 부모가 양육원에 맡긴 아이라면 다 키워놓고도 친자라고 나서기 쉬워 빼앗길 소지가 충분하다. 그런저런 조건이 많아 양육원 관계자들도 손들기 마련이었대. 사랑의 감성이 우러나온 귀염둥이. 넌 지금 꿈속을 헤매는 거야. 남편은 이혼하자고 빡빡 조르는데 내 참 기가 막혀서. 미숙은 훈종에게 새삼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 오죽했으면 50이 넘어 이혼을 내세울까. 이해한다 해도 미숙에겐 훈종은 타인이다. 동생이 있기에 훈종이 제부가 되었다. 미숙에겐 동생의 불행이 바로 자신의 불행이었다. 부모가 돌아가신 뒤 여동생에겐 부모 역을 담당해온 미숙은 모든 걸 감수해서라도 동생의 행복을 지켜주고 싶었다. 양지회는 군 고위 상승의 부인이 경영하는 양육원이다. 고급 관리였던 상승의 후광에 힘입어 사회의 명성을 얻은 사선단체다. 다른 양육원보다 시설도 좋고 환경도 깨끗하다. 미숙과 미란이 원장실로 들어서자 예순이 넘은 원장이 자매를 맞이한다. 하석재 부장님의 이 전화를 받고 기다렸습니다. 지난번 우리 양지회에 사건이 터져 위기에 몰렸을 때 매듭을 잘해 주신 그분의 호의를 잊지 못하거든요.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외에 입양하던 양지회가 신문에 대서특필되었다.
한국인 미혼모가 미국인에게 입양된 딸을 양부모 몰래 납치해온 사건이었다. 애초에 미혼모가 신생아를 맡기면 양지회 측에 쓴 서약을 받아놓았다. 양육원에 맡긴 이상 친자 확인의 무자격을 내용으로 한 서류였다. 신생아가 외국으로 입양돼 간 이상 아기의 행선지에 대해서는 비밀을 붙인 것이 관례였다. 어떻게 된 일인지 미혼모가 아기의 행선지를 알고 미국에 가서 양부모 몰래 5살 된 여아를 납치해온 사건이었다. 양부모가 한국에 와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잘못했다간 망신살 붙일 사건을 석재가 임평의 도움으로 해결했다. 양지혜 직원이 서류를 빼돌려 미혼모와 공모한 사실이 들통났다. 미혼모가 법정에 낸 계약 파기 소송을 거두어 아이가 다시 양부모 품으로 돌아간 사건이었다. 남아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아를? 원장의 질문에 미란이 수긋한 자세로 답한다. 예의를 차려야 할 자리임을 미숙이 누누이 강조해서였다. 남아든 여아든 구별은 없습니다. 마음에 들면 됩니다. 그건 좀 곤란해요. 우선 그 문제부터 명확해야 입양 절차가 순조롭습니다. 원장은 사진첩을 탁자 위에 놓고 자리를 피한다. 고급 인사들을 상대한 탓인지 다른 양육원 원장보다 고자세다. 두 개의 사진첩에는 남아와 여아가 따로 있으며 증명사진 아래 생년월일이 적혔다. 사진에 담긴 아이들의 모습은 부모가 맡기거나 버린 아이 같지 않다. 맡긴 아이와 버린 아이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했다. 산모나 미혼모가 어쩔 수 없이 낳아 기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아이는 길거리에 버려졌거나 병원에서 낳아 몰래 도망친 산모의 아이보다 출생부터 앞날이 다르다. 앞서 방문했던 양육원 원장의 귀띔이었다. 전자는 입양도 순조롭고 양부모도 괜찮은 상대를 만난다. 그러나 후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아기를 맡겼든 버렸든 공통점은 친부모 품을 떠나 타인의 손에 양육되며 버림받은 점에선 의심할 나위가 없었다. 나의 혈육이 아니고 버림받은 아이를 내 피붙이처럼 키워야 한다는 게 미란의 적성에 맞지 않았다. 적성에 맞지 않은 일을 발벗고 나선 것도 미란의 비위에 거슬렸다. 훈종이 입양아를 원치 않은 것도 부담이었다. 그러면서도 미란이 양육원을 찾아 나선 건 훈종과의 별거에서 나온 불안과 공포에서 해방되고픈 몸부림이었다. 가장 밑바닥 현장을 순례해 봄으로써 위기에 몰린 자신의 입장을 재조명하기 위해서였다. 훈종과 헤어지는 것을 원치는 않았지만 만일 이혼하면 입양아와 함께 여생을 보내리란 각오도 다진 뒤였다. 미라는 세 개의 사진첩을 훈련다. 사진으로 보았은 자신이 키울 만한 아기를 찾아낼 수가 없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을 모두 면접해보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아. 원장님이 남아냐 여아냐 결정하고 나서 상담하자고 했잖아. 남의 피부치를 내 품에 키우다 보면 내 자식이 되는 거야. 선택이 자연스러워야 양육 문제도 술술 풀리는 거란다. 결국 미란이 원장의 허락을 받아 자매는 영아 씨를 돌아본다. 식사 시간인지 부모들이 아이를 품에 안고 우유를 먹인다. 미란이 한 부모에게 양해를 구해 아이를 품에 안는다. 보송보송한 피부 색깔로 보아 아이는 태어난 지 달포도 안 되어 보인 남아다. 아이가 미란의 품에 안김과 동시에 양다리를 뻗대며 울부짖는다. 남아가 하도 강한 거부감으로 버둥거려 미란은 하마터면 남아를 떨어뜨릴 뻔했다. 남아가 울자 다른 아이들도 등달아 울어 영아 씨는 울음바다가 된다. 보모가 얼른 남아를 받아 품에 안는다. 남아는 보모의 품에 안기자마자 울음을 뚝 그친다. 다른 아이들도 울음을 그친다.
그래, 내 품에 안겨 울지 않는 아이가 있으면 당장 데리고 가마. 미라는 다른 영아씨를 돌며 아이를 품에 안아 보아도 역시 마찬가지다. 마지막 영아씨를 뛰쳐나온 미란이 울부짖는다. 누가 내게 양자를 구하라 했어? 난 내 아이를 꼭 낳고 말 테야. 3. 초겨울 날씨가 매습게 옷깃으로 스며든다. 송이는 강풍에 한껏 몸을 움츠린다. 식당 입구에서 청이와 문희가 언니를 맞이한다. 자매들은 정운종 박사가 예약해 둔 좌석에 앉는다. 엄마가 정한 시간보다 앞당겨 미리 가서 기다리라고 한 것은 드러난 비밀의 혼란스러움을 지혜롭게 처신하란 당부일 것이다. 엄마 연인이라니 참으로 멋진 신사였는데 청이는 신사를 향한 호감이 내내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분과 같은 남자라면 기브앤테이크 같은 사랑을 폭포수같이 쏟아부어리라 다짐을 거듭했다. 신사가 엄마 연인이란 사실이 밝혀지자 정 박사가 새삼 호감 위에 호감을 더한 연인으로 다가왔다. 어제 저녁 수인은 성희와 쌍둥이를 불러놓고 정 박사와의 관계를 털어놓았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였단다. 고백할 때 엄마의 얼굴에 나타난 달보들레한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았던가. 엄마의 안목이 보통이 아니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그분을 다시 연인으로 영접해. 성희가 권할 때 부끄럼 타던 엄마 얼굴 또한 얼마나 멋졌던가. 성희는 엄마의 로맨스를 그려보며 오늘 밤만이라도 신사의 연인이 되고 싶었다. 난 그분이 좋단 말이야. 장래에 내 연인이라 생각하면 돼. 난 오늘 밤 그분과 데이트하고 싶어. 성희 씨, 환상에서 깨어나세요. 데이트할 상대는 성희 언니라고 엄마가 미리 알려주었잖아. 정 박사님의 속내도 모르고 어찌 철부지처럼 굴지? 문희가 구두발로 성희 발등을 밟더니 쉿 한다. 정 박사가 성희 옆에 앉는다. 한 분이 빠졌잖아. 정 박사가 빈자리에 시선을 둔다. 입시생이라 학원에서 공부하는걸요? 정희가 낯을 붉힌다. 문희양 축하해. 앞으로의 진로는? 대법원장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여자가 높은 자리를 꿈꾸느냐 하시겠죠? 고시 성적이 좋아서 앞으로도 노력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걸. 왜 동생이 대법원장이 되고 싶은 줄 아세요? 성희가 느긋한 자세를 취한다. 글쎄, 최고봉은 누구나 꿈꾸는 희망이랄지. 아니에요. 그건 동생은 영원히 못 벗어날 오명을 씻기 위해서 제일이 되고 싶은 거예요. 정 박사는 고개를 돌려 성희의 옆얼굴을 살핀다. 어떤 동요도 내비치지 않은 채 양손가락을 깍지 꼈다 폈다 한다. 저의 뒤에 태어난 2인자라 1등이라면 수치감에 몸둘 바를 모르거든요. 정희가 눈썹을 짓듯다 내리뜬다. 먼저 바깥 구경 나왔다고 저를 잘도 골탕 먹이는데 박사님의 명쾌한 조언을 원합니다. 문희가 새치름 해진다. 처음과 나중이라 알파와 오메가 그런 유형 아닐까? 부르기 나름으로 A는 정희와 문희라 쓰고 B는 문희야 정희야 부르는. 정 박사가 빙긋 웃는다. 달걀이 먼저인지 병아리가 먼저인지 산부인과 의사님의 지론은? 정희가 불만이 담긴 얼굴로 입을 쫑긋거린다. 입체 화장한 입술의 선이 선명해 개성이 강하다는 느낌을 준다. 흔히 아리송한 질문일 때 그 말이 회자되거든. 난 병아리가 먼저라고 봐. 어디에 근거를 둔 학술인가요? 정 박사의 무엇이 엄마를 사로잡았을까? 성인은 정 박사를 유심히 살펴본다. 부드러운 말씨, 폐부까지 찌르는 듯한 눈, 귀공자 풍모, 큰 키,
어느 하나도 엄마를 사로잡는 데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아이를 잉태케 하고 파리로 훌쩍 떠난 기억을 더듬으며 엄마는 눈물을 흘렸다. 엄마의 뺨을 타고 흐르는 수정 같은 눈물. 그들 연인의 이별까지도 아름답게 느꼈다. 만일 오늘 밤 정 박사와 데이트하면 우리 엄마 놓치지 마세요. 엄마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거든요. 청이는 그 말을 꼭 들려주고 싶다. 학설이 아니고 말씀에 의거한 거지. 하나님이 육축을 만드셨다고 성경에 적혔거든. 육축이라면 소, 말, 돼지, 양, 닭 아니겠나? 박사님은 의술과 인술 중 어느 것에 더 가치를 두나요? 문희는 분위기에 등타지 않겠다고 단단히 벼른다. 의술과 인술은 불가불의 관계라 둘을 동떨어지게 생각한다면 오산이야. 의술이 존재하므로 인술을 펼치고 인술을 펼쳐야 의술이 따른 거거든. 분명한 건 의술과 인술 모두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기초를 두어야만 의사의 자세가 올바르다는 거야. 그런 자세가 아니면 인간 생명을 망가뜨리고 종당한 생명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단다. 남의 귀중한 생명을 내 목숨처럼 아껴야 의술이 빛나는 거고 그게 바로 인술로 이어지는 지름길이겠지. 의술의 기본 바탕 위에 인술도 나온다는 건 튼튼한 초석 위에 쌓아 올린 명건축과 같은 거야. 의사가 장사치로 추락하면 인술도 의술도 사라진 거란다. 아직도 우리 엄마를 사랑하세요? 비로소 문희는 문제의 핵심을 파고든다. 석고상처럼 굳은 성희도 호기심에 잠겼던 성희도 시선을 정 박사에게로 쏟는다. 문희는 청희처럼 정 박사를 보는 시각이 달랐다. 남의 가슴을 넘본 회방꾼에 불과하다고 여겼다. 엄마의 연인이 인상이 좋고 친절한 신사일지라도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고 엄마에게 호소하고 싶었다. 순수한 사랑일지라도 가슴의 평강을 깨뜨린다면 사랑마저도 포기해야 된다고 부르짖고 싶었다. 아빠의 죽음이 심장마비로 알려졌지만 근원적인 문제가 비밀에 가려진 것도 엄마의 로맨스와 무관하진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엄마를 사랑하듯 나도 변함없이 엄마를 사랑한단다. 조용하면서도 부드러운 정 박사의 목소리가 정의를 감동케 한다. 좀 더 엄마를 화끈하게 사랑할 순 없나요? 우리 엄마를 그저 그렇게 사랑하는 걸요? 너희들보다 엄마를 더 사랑한단다. 너희는 엄마랑 같이 지냈지만 우린 너무나도 긴 세월 동안 떨어져 있는 나날을 보냈거든. 우리 엄마 어디가 좋아 그렇게 사랑하시나요? 문희의 질문이 핵심을 찌른다. 문희 양이 거울을 보고 유심히 살펴보면 알게 될걸. 나의 어떤 부분이 그 일을 사로잡을까를 관찰하면 저절로 알게 돼. 나도 정 박사와 같은 남자를 만나면 사랑할까? 섣부른 해답은 금물이다. 문희는 문제를 깊이 파고드는 버릇으로 대인관계가 끌끌온 자신의 허점을 알고도 남았다. 그런 탓인지 엄마가 사랑한 남자였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사랑할 순 없지만 나도 사랑할 남자란 가능성은 배제할 순 없었다. 그 사실이 처음 정 박사를 대할 때 느꼈던 괴리감을 앞당긴 연유였다. 나의 좋은 점만 그에게 내비치다 나중에 나쁜 점이 들통나면 어떡하지요? 문희는 자신과 엄마를 동시에 한 묶음으로 엮어본다. 사랑은 모든 것을 수용하는 거란다. 내가 엄마를 사랑한 건 지극히 작은 것들이야. 나의 구겨진 바지가랑이를 다려주고 등어리를 씻어주고 지갑을 챙겨주는 것, 누룽지로 숭늉을 만들어주고 열이 많으면 이마에 물수건 해주는 것, 그런 작은 것들이 모아지면 기쁨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 기쁨이란 빠르게도 드디어 오기도 하겠지만 쉽게 사라져 버리거든.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저장용 탱크 속에 넣어두면 돼. 그런 작은 것들의 미학이 사랑의 끈을 튼튼히 메어준단다. 정 박사는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흔히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작은 것들의 미학을 젊은이들은 허투루 넘겨버리기 쉽거든요. 잘못하면 그저 그렇게 사는 인생살이로 보이고 따분해서 헤어지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문희는 방과 후면 여성가정법률상담소에 근무했다. 아르바이트를 겸한 법률 상식을 익히기 위해서였다. 알고 보니 젊은이들의 이혼율이 많은 것을 보고 상담에 응할 매력을 잃었다. 그들의 고백은 극히 사소한 이유로 이혼 못해 안달이었다. 부부의 성격이 다른 점과 시댁과의 불화 못지않게 처가와의 불화도 많았다. 처가 등살에 못 살겠다던 남편 때문에 상담하기 위한 여자들의 발걸음도 잦았다.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 정 박사의 질문에 청이가 불쑥 나선다. 무의미하겠죠? 화끈하게 살고 싶으니까요.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고 화끈한 건 순간의 기분 아니겠어? 어떻게 그리 규정짓죠? 문희가 반문한다. 그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박사님은 엄마와 살고 싶어 하는 건 아닌지요? 질문하고 싶었지만 말이 입안에서 맴돈다. 난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을 행복으로 생각하거든. 화끈하게 살고 싶어 엄마와의 결합을 원한 건 아니란다. 난 지극히 작은 일상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기에 엄마를 사랑했고 다시 엄마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구나. 누구보다도 엄마는 지극히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긴 분이지. 따라서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란 지극히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긴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삶 아니겠니? 정 박사의 고백을 듣고 문희는 결론을 내린다. 전 엄마가 박사님 만나는 것을 안 좋게 여겼는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네요. 세 자매는 식사를 하면서도 정 박사의 고백을 음미한다. 어둠에 잠겼던 강변이 네온 사인으로 환하다. 창밖을 내다보던 성인은 비로소 정 박사랑 눈이 마주친다. 엄마와 나는 너무도 가난해서 차 한 잔을 나누어 마시며 몸을 녹이곤 했지. 우리가 자주 만났던 곳도 저 강 둔덕이었어. 정 박사는 단둘이 마주 앉은 딸의 눈동자 속에 든 자신의 존재를 확인한다. 나의 딸도 내 눈동자 속에 든 자신을 확인한다면 좋으련만. 어때? 대가족 속에서 지내는 것이 편안해요. 성희가 강남동의 강변호사 댁으로 간 것은 새해가 행패 부렸던 날 저녁이었다. 강변호사는 성희에게 두 개의 열쇠를 주며 언제 들어와도 환영한다던 뜻을 비쳤다. 하나는 대문 열쇠이고 하나는 영조방 열쇠였다. 대문 열쇠는 가족 공동 것이지만 영조방의 열쇠는 성희만의 것이다. 영존의 가족은 성희에게 변함없이 친절히 대했다. 평소에도 내 집처럼 자주 드나들던 곳이라 성희도 그리 낌 없었다. 지난달 진주로 가서 조부님과 조모님을 뵙고 왔어. 너를 무척 보고파 하시더라. 조모님의 가슴앓이 병도 나아서 몸을 움직이시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정영복 씨는 해마다 봄, 가을 두 번씩 수인네 집으로도 쌀 두 포대씩을 부쳤다. 노인은 손녀가 1년에 먹을 쌀은 내가 책임지겠다던 강한 집념을 저버리지 않았다. 감자, 고구마, 배추, 무, 사과, 감, 곶감 등도 트럭에 실어 당신이 반포 아파트로 가져왔다. 성희는 조부를 알았지만 조모는 아직 한 번도 뵙지 못했다. 조모는 장남이 정신병을 앓을 때는 간병으로 숨졌을 땐 자리 보존을 면치 못했다. 그런 사실이 정 박사가 귀국을 서둘렀던 이유였다. 정영복 씨는 차남에게 일렀다. 내가 왜 파리와 반포 아파트에 해마다 쌀을 보낸 줄 아느냐? 나를 지키기 위함이야.
그건 바로 우리 정씨 가문을 지킨 것인께 조부와 조모 이야기가 나와도 성인은 어떤 동요의 빛도 없다. 너희 현재 생활에 만족하느냐? 만족합니다. 최선이라 생각하느냐?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최선의 길을 선택한 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 박사는 비감에 잠긴다. 그러면서도 아비 앞에서 당당히 맞선 딸이 대견스럽다. 딸을 잘 키워준 정림 여사에게 후한 대가를 치르고 싶다. 최선이 아니라면 그 길을 찾아 나서야지. 내게는 산부인과 의사란 직업이 최선이라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는 없단다. 저에게 최선의 길은 무엇일까요? 딸의 분명한 태도에 정 박사는 말문이 막힌다. 산부인과 의사가 최선이라면 엄마와 헤어져 파리로 가신 것도 최선이던가요? 당신이 도망침으로 엄마와 제가 당한 고통을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성이 눈동자에 빛발이 선다. 훈종은 자신의 존재가 딸의 눈동자 속에서 얼룩진 것을 목격하고 시선을 아래로 내린다. 의부의 품은 따뜻했지요. 친부를 눈앞에 두고 의부를 떠올리는 것은 어쩐 일일까. 성인은 선명하게 떠오르는 7살 때 기억을 간추려 본다. 성인은 낮에는 조모 품에서 지내고 밤이면 의부 품에 안겨 잠들었다. 청이와 문희가 태어나자 문희는 엄마 품에, 청이는 의부 품에 잠들었다. 성인은 의부를 청이에게 빼앗긴 게 싫었다. 밤이면 조모 품에 안겨 잠들다가도 오줌이 마려워 일어나면 걷는 방으로 가서 의부 품에 안겨 잠들곤 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의부는 자매들을 불러 동화책을 읽어주고 연극도 가르쳤다. 목소리와 입담이 좋아 성인은 의부의 이야기 듣기를 좋아했다. 연극 놀이하면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성희와 문희도 아빠 가르침에 따라 연극도 곧잘 했다. 제이도 그루마를 시작하며 말도 하고 연극도 흉내 내었다. 연극 내용은 안데르센과 이솝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를 의부가 각색해 연출도 맡았다. 흥부와 놀부 같은 내용은 조모가 만든 인형을 가지고 인형극을 하기도 했다. 성희는 대사도 춤도 그저 그렇게 넘겼다. 청희는 춤에서 문희는 대사 외우기를 뛰어나게 잘했다. 행동보다도 말의 발육이 앞선 제이가 엄마의 도움을 받아 연기를 하면 언니들의 말 참견이 속사포처럼 튀어나왔다. 그날 의부가 어디로 훌쩍 떠나기 전이었다. 딸들을 걷는 방으로 불러 모아 주의를 주었다. 의부는 막내부터 품에 안고 입을 맞추었다.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업둥이란다. 죄의 씨앗이지. 죄는 너를 낳은 여자와 내가 짊어지면 씻어지겠지만 부디 착한 아이가 되어다오. 살아가노라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단다. 그럴 땐 화를 내면 안 돼. 여자는 꽃다워야 하고 꽃답다는 건 마음씨가 고와야 하는 거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든지 인내하며 참고 견뎌야 하는 거야. 다음은 문희를 품에 안고 의부가 얼려댔다. 너는 엄마를 닮았어. 엄마의 지능지수가 150을 웃돈단다. 청이보다 훨씬 영특한 걸 보면 내 지능지수도 높은가 봐. 할머니가 영재교육 받게 해줄 테니 남들이 부러워할 최고에 올라보련. 시간을 아껴라. 지나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노력해야 돼. 내가 남보다 머리가 뛰어났다고 모든 일에 뛰어난 건 아니란다. 항상 남 앞에 고개 숙일 줄 알고 겸손해야 한단다. 의부는 다음에 정의를 안고 얼려댔다. 너는 독특한 미모를 지녔어. 사람은 우선 잘 생기고 볼 일이야. 문희의 빼어난 지혜 앞에 기죽지 말아다오. 잘 생긴 건 천부의 것이거든. 넌 미모로 덕을 볼 거야. 잘 생겼다고 남들 앞에서 우쭐대거나 교만해서는 안 돼.
미인 박명이란 말은 잘생긴 값어치를 못한다는 뜻이거든. 미인이 행동에 모범을 보이면 금상첨화겠지. 내가 행한 행동은 언제나 너의 몫인 거야. 특별히 언행에 조심해야 하느니라. 마지막으로 의부는 성의를 한참이나 꿰뚫어 보았다. 찌르는 듯한 의부의 눈빛이 따가워 성의는 칭얼댔다. 의부는 자세를 곧장고 성의를 달랬다. 울지 마라 성의야. 난 너를 사랑한단다. 어떤 때 내가 없었다면 나는 무척 행복했으리라 싶었지만 결국 나는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을 거야. 넌 내가 사랑하는 여인의 딸이거든. 타인의 딸이었대도 나는 너를 사랑했을 거야. 아름다운 얼굴이 전부의 것이듯 아름다운 마음씨도 전부의 것이거든. 한때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너를 구박한 것을 용서해다오. 넌 천성적으로 순전한 아이야. 순전한 것처럼 고귀한 것도 없단다. 넌 타고난 고귀함을 자라는 아이들에게 바쳤으면 해. 그 길처럼 안전한 통로는 없단다. 할머님이 원하신 교육자, 내가 못다 이룬 꿈을 너는 필시 이루고 말 거야. 나처럼 사악함에 빠져서는 안 돼. 다가올 세계는 지혜로운 통찰과 신성한 은총을 누려야 해. 그러기 위해선 유치원 교육부터 잘 이루어져야 하거든. 내게 꼭 당부할 게 뭔 줄 아니? 어떤 꿈도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지 도달할 순 없는 거야. 더불어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단다. 완전한 것도. 의부의 독백은 7살 아이가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내용들이 많았다. 훗날 유언장과 다름없던 의부의 일기를 엄마 서랍 속에서 꺼내 그걸 여러 번 읽고 난 뒤에야 성인은 의부의 독백 내용을 더덕했다. 사나흘이 지났을까? 의부는 시체가 되어 연구차에 실려왔다.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조모는 의부의 유품들을 불태웠다. 엄마가 의부의 일기를 여태껏 보관한 것을 보면 자매들의 앞날을 훤히 꿰뚫는 해안의 경외였을까? 아니면 자매들을 키우기 위한 지침서를 삼고자 했을까? 정박사는 속마음을 털어놓는다. 누구나 후회할 과거는 있는 거야. 그동안 흘린 참여의 눈물을 값지게 하기 위해서라도 난 엄마와 더불어 삶을 누리고 싶어. 엄마가 허락하시던가요? 반대해도 난 실행에 옮길 거다. 두 분의 결합은 제게는 관심 밖의 일입니다. 개인에겐 존중돼야 할 가치관도 있고 절실히 필요한 당면 문제도 없지는 않을 테니까요. 왜 관심 밖의 것이더냐? 우리의 결합이 내게는 눈에 가시냐? 무관심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정 박사는 목이 탄다. 내 피부치에게 이런 대접을 받다니. 넌 너의 생활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느냐? 제게 주어진 책무임을 알고 성실히 살아갈 겁니다. 어느 것에 대한 답변이냐? 강 변호사 며느리? 유치원 교사? 청청한 앞날에 먹물 끼얹을 일은 그만두어라. 정 박사의 질문은 명확한 해답을 요구하기보다도 아예 현재에 처한 위치를 무시하려 든다. 강영조 아내로서 새로운 유치원 교사로서 전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정 박사는 피가 거꾸로 치솟는 것을 가까스로 억제한다. 내가 선택한 길은 너무 무거운 거란다. 감당 못할 무거운 짐을 짊어져선 안 돼. 영조는 죽은 자야. 산자의 아내 노릇도 힘든데 하물며 죽은 자의 아내 노릇이라니. 연료비라도 세워준다던. 그이는 살아서도 저를 꼼짝 못하게 했지만 죽어서도 더욱 저를 꼼짝 못하게 하거든요. 그이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이는 생생히 살아서 저와 항상 동행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렇습니다. 참으로 알 수 없구나. 귀신 들린 사람을 내가 치료해 보기도.
성직자들이 창조주와 대화를 나눈다던 간증을 듣긴 했어. 산 사람이 죽은 귀신과 대화를 나누면서 동거한다는 건 기네스북이나 나올 일이란다. 나의 딸이 그런 엄청난 망상에 사로잡힌 건 끔찍한 노릇이야. 남편이 숨져 혼자 사는 여자라면 또 몰라. 미망이니 남편과 함께 지낸 기억을 떠올리며 그리워하고 살아가는 미담이 없지는 않지만 영혼과의 대화는 아름다운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진 않지만 호흡보다도 가까이 접하며 숨결을 느낀다는 것이 저에겐 그게 바로 기쁨이요 생의 보람인걸요. 나도 인정한다. 파리에 있을 때 내내 엄마를 그리워하며 하소연을 했으니까. 대화를 나누고 싶어도 진정한 상대가 곁에 없어 비참함에 빠져들 때, 나누고 싶어도 나누지 못할 대화를 가슴속에 묻어둘 수밖에 없었을 때, 내 뿜뜬 독백이랄까? 사랑의 독백은 그리움에서 잉태된 메아리 같은 거야. 그보다 더 절실하면 영혼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내가 되고 내가 내가 되는 혼연일체. 만일 그렇지 못하면 진정한 사랑일 순 없지요. 영조와 겪은 과거의 사랑, 그 시절을 회상하며 그리워하는 건 괜찮아. 지금 너는 영조가 아닌 귀신에 쓰인 거란다. 지금 너를 조종한 건 미혹의 영이야. 유치원 교사란 직업도 그렇지. 넌 얼마든지 좋은 직업을 가질 수도, 유아교육 학문을 연구해 봄직도 해. 정박사는 딸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다는 뜻을 강하게 비친다. 전 현재의 일에 지극히 만족해요. 만일 다른 길로 빠진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함정일 테니까요. 그건 함정이 아니라 사람들이 겪는 삶이란다. 서로 살을 맞부딪히며 웃고 울고 싸우고 화해하며 사는 것 이상의 더한 보람은 없단다. 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만약에 말이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를 불러다오. 이 애비가 사는 맛 좀 보게. 정 박사는 딸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를 새삼 느낀다. 만나지 않아야 할 상대를 만난 것처럼 뒷맛도 개운치 못하다. 그래도 정 박사는 성희를 계속 만나고 싶다. 만나서 대화를 나눈 순간만이라도 너는 내 딸이란 사실을 확인할 테니. 부녀는 거리로 나온다. 강남동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던 정 박사의 제의를 성희는 거절한다. 반대 방향으로 발걸음 옮기는 딸의 강한 저항을 정 박사는 어쩌지도 못하고 잘가란 손짓으로 허전함을 달랜다.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들으며 성희는 환승에 사로잡힌다. 왜 그리 우울하니? 내 속에 든 나 아닌 그가 묻는다. 기분이 좋을 리 없잖아. 친부와의 첫 대면에서 아빠라고 한 번도 불려보지 못했는걸. 아빠라고 마음껏 불려볼 일이지. 무척 부르고 싶었지만 부르고 싶은 만큼 혀가 굳어진 것도 이상해. 아직도 정 박사님을 용서하지 못했구나. 아니, 용서하지 못할 만큼 사랑할 수가 없었어. 왜? 왜 그래? 의부의 강한 체취가 아직도 나를 점령하거든. 의부의 품이 따뜻했던 걸 기억하는 한, 한 번도 안겨보지 못한 친부의 품을 따뜻하다고 여길 수는 없잖아. 의부를 사랑했어? 사랑하기보다는 지금도 사랑하려고 노력 중이야. 의부가 내게 그랬던 것처럼. 영조는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성희는 알 수 없는 골목길로 접어든다. 자기 화났어? 어? 말해봐. 난 내가 없었다면 무척 행복했을 텐데. 곤혹스러워하던 의부의 눈빛과 유언이 뇌리를 스친다. 잊지 못할 그 고통은 엄마도, 단 한 번도 아빠라고 불러보지 못했던 친부도 나누어 갖지 못할, 오직 나만이 짊어져야 할 멍에였다. 성인은 길가의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가 술잔을 기울인다.
숙배를 들자 의부를 향하여 어쩌다 당신은 타인의 아기를 잉태한 성녀를 사랑했던가요? 금배할까 불쌍한 나의 엄마 어쩌자고 뱃속의 씨를 지우지 못하고 타인에게 손잡히고 말았지? 다시 금배할까요? 정 박사님 20년이 넘은 지금 무엇을 꿈꾸고 계세요? 소주를 들이키자 몸이 달아오르며 다리가 후들거린다. 성인은 포장마차를 빠져나와 휘청거리며 걷다가 앞으로 넘어진다. 밤 공기가 차구나. 어서 집으로 가자. 강인평 변호사가 장남의 약혼자를 일으켜 세운다. 4. 얼마나 지났을까?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응시한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지내야만 하지? 훈종은 별것까지 하고 미란과 이혼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도 수인에겐 아무런 반응이 없다. 난 이대로가 좋아요. 뭘 더 바라죠? 우리가 혼인식 올려 신접살림 차릴 나인가요? 야반도주할 나인가요? 수인이 강하게 반박한다.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며 이대로 늙어가야 돼? 우리가 결합해 한씨 가문의 가족을 거느리면 정씨 가문의 혈족은 어떡하지요? 모든 문제를 수용하고 협력하며 유대를 강화해 나가면 되잖아. 훈종은 수인과 대화를 나누면 절벽을 느낄 때가 많았다. 그것은 문화의 차이였다. 긴 세월을 두고 동서양으로 떨어진 사이 자신은 서양 문물에 물들었다. 수인은 동양 문물에 파묻힌 결과가 둘 사이의 결합의 장애가 되었다. 훈종은 자신이 토종 기질이요 한국 정서를 내팽개칠 정도로 야박하지 못한 걸 부인 못했다. 사람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 줄 알면서도 자신이 한국 국민이란 고정관념이 변함없음을 자부하곤 했다. 타국에서 고국의 문물을 그리워하던 것만큼 타국의 문물이 은연중에 자신의 내부 깊숙이 파고든 것도 부인 못할 사실이었다. 훈종이 오래도록 파리에 머문 건 운동권의 내력으로 쫓긴 강박관념, 형의 정신장애, 수인이 다른 남자와 결혼한 것도 그에 속했다. 그것 말고도 다른 이유는 미란의 태도였다. 행동 반경이 당돌하고 모나며 바늘로 꼭꼭 찌른 듯 상대방을 화나게 하지만 너 아니면 난 살 수 없다던 악발의 근성도 저 못할 자극제였다. 얼핏 보면 악발의 근성이 정남이 떨어져도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뒤따랐다. 여자를 여자답게 하던 게 순종의 미덕이라면 그 순종을 뛰어넘은 게 악발의 근성이었다. 수인이 주열과 결혼한 이유가 미란의 농가님을 알고 훈종이 치를 떨며 파리로 돌아갔을 때였다. 훈종의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을 눈치챈 미란은 황망히 꿇어 엎드렸다. 용서해 주세요. 전 훈종 씨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훈종 씨는 저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제 생명의 은인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고개 숙이고 눈물로 호소하던 미란은 훈종의 양말과 옷을 벗기고 그의 발바닥부터 혓바닥으로 핥기 시작했다. 발바닥에서 발등으로, 발등에서 다리로, 다리에서 허벅지로, 허벅지에서 성기로, 성기에서 배꼽으로, 배꼽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목으로, 목에서 턱으로, 턱에서 입술로 왔으는 그의 목을 껴안았다. 앞으로 훈종 씨를 위해서라면 무엇든지 하겠어요. 절 버리지 마세요. 그가 분을 참지 못해 폭력을 휘두르고 나자 미란이 그에게 보인 악발의 근성이었다. 때때로 악발의 근성은 묘하게도 훈종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들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생활의 현장에서 드러난 미란의 순종은 수인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도 고국에 대한 향수도 저버릴 묘방이었다. 처음 그들이 동거에 들어갔을 때였다. 훈종은 파리의 지리에도 익숙하지 못하고 타인과의 언어장애에도 시달렸다.
더욱이 음식도 입에 맞지 않아 체중이 줄어들고 심한 몸고생에 시달렸다. 하루는 미란이 외식하자며 그를 안내한 곳이 센 강변을 레스토랑이었다. 식도락가들이 꿈에도 그린다는 그 레스토랑은 미식가들에게 신뢰 상식도 음식 맛도 최고란 평을 듣던 곳이었다. 그는 고급 레스토랑은 사설이라고 문전 입구에서 거절했다. 입맛이 동하지 않은데 값비싼 외국 요리를 먹을 필요가 없었다. 미란이 예약해 놓았다며 설득했다. 도리 없이 그는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다. 미란은 그 레스토랑의 전문 요리 생선회와 오리백숙을 시켰다. 최고의 요리를 맛보면 입맛이 동한다는 것이 미란의 지론이었다. 그들은 센강이 내려다보인 창가에 앉았다. 저 아래 물이 흐르는 센강을 남강으로 여기고 식사를 해요. 이 생선은 남강에서 건져 올린 생선이라 여기고요. 이 오리는 훈종 씨 집에서 기른 오리라고 생각하면 훨씬 입맛을 돋울 겁니다. 생선과 오리를 찍어 먹을 때마다 30프랑의 돈이 내 입에 들어온다고 여기면 더욱 입맛이 당길 거예요. 이 요리를 음식 맛이 아니라 돈 맛이라 여기면 더한 층 군침이 돌지 않겠어요? 미라는 미식가 레오를 따라 유명 레스토랑을 다닌 경험을 되살려 훈종에게 입맛을 북돋아 주려고 애썼다. 은은한 조명등 아래 화사한 실내 상식과 강을 내려다보며 식사를 하자 음식 맛이 혀끝을 감싸고 돌았다. 생선회와 오리백숙은 훈종이 좋아하던 요리였다. 오랜만에 입맛을 찾은 건 환영했지만 음식값이 너무 비쌌다. 그 많은 돈은 어디서 생겼지? 훈종 씨를 위해 접시 닦기 노동한 일주일을 급료해요. 2인분의 한 끼 값을 치르기 위해 미라는 일주일 동안 중노동해서 그의 입맛을 되살려냈던 것이다. 수인은 고뇌에 담긴 얼굴로 연인을 바라본다. 우리가 재결합 하는 것도 윤리와 도덕의 문제예요. 부도덕에 탐닉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고요. 어떻게 우리 사회를 그토록 매도하지? 현실에 처한 진실 앞에 우리의 도피처는 없어요. 있다 해도 바늘 방석을 찾아놨을 만큼 우리는 젊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죠. 요즘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 독신 생활에 접어든 지도 두 달이 지났어. 병원에서 지내는 것도 잘 알 텐데 나의 이런 생활에 동조는 못할 지언정 진실 여부를 내세우며 우리의 재결합 문제를 평가절하시키다니.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란과의 관계도 그리 쉽사리 해결될 것 같아요. 옛날처럼 사랑마저도 미란에게 양보하는 따위의 허위 겸양 앞에 내가 넘어갈성 싶어? 그때 나랑 파리로 떠났다면 성의가 저렇게 변할 리가 없잖아. 맞아요. 우린 단란하게 살림을 꾸려가며 행복을 노래 부르기도 했겠지요. 하지만 사회에는 윤리와 도덕성의 준엄한 심판도 가정이란 울타리도 존재하고요. 결혼이란 하나의 계약이에요. 내가 손해보며 너의 결점을 보완한다는. 그리하여 우린 하나의 인격체가 된다는. 주열 씨는 결혼 계약에 충실한 남편이었어요. 난 그 계약을 파괴할 수 없었죠. 훗날 곁길로 방황하긴 했지만. 그래서 헌신한 결과가 뭐지? 성인은 순전이란 허울을 뒤집어쓰고 내면에는 어른스러움에 짓눌렸던 게야. 6살 아이가 난 내가 아니라면 행복해질 터인데 라는 의부의 말에 족쇄가 되어 어른스러운 아이로 길들어갔지. 그건 뒤이어 일어난 의부의 죽음을 보고 나 때문에 의부가 죽었구나. 앞으로도 내가 잘못한다면 남들도 죽는다. 그래서 조모의 훈육에 힘입어 조심조심하며 더욱 어른답게 변해갔어. 아이가 아이다워야지 어른답다는 건 비극이지. 감당 못할 짓눌림에 질식하지 않기 위해 성희에겐 출구가 필요했어.
임평이 그 줄고의 대상이었고 임평에게 가야만 아이다워졌거든. 그렇게 외골수로 파고들다 자주 만난 영조를 사랑했지. 내겐 오직 영조뿐이란 생각이 빗나가 혼자서 영혼 혼례식을 치렀잖아. 죽은 자와 소통하는 자가 당삭에 빠져들었거든. 훈종은 목이며 더 이상 토로하지 못한다. 그런 사실을 어떻게 아셨어요? 임평이 고민을 내게 털어놓으며 생각 외로 심각하다는 거야. 겉은 멀쩡해도 병이 골수에 박혔다는 걸 나도 느꼈다고. 성의 문제는 우리가 났을 게 못 돼요. 본인이 좋아서 한 일이고 강 변호사님이 잘 알아서 해결해 준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간섭하겠어요? 일이 꼬이면 한없이 나락으로 빠져드는 것이 세상사였다. 수인은 현재 처한 일에 최선을 다하면 내일 일은 순리대로 잘 풀릴 거라 싶었다. 임평은 수인에게 시간이 지나면 좋은 결과가 올 테니 기다려보자 했다.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리란 믿음은 임평을 향한 깊고도 깊은 신뢰였다. 간섭할 수 없다니 우리가 누구야? 성희의 친부요 친모 아니야? 가령 내가 성희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자. 타인이라도 용납 못할 잘못된 삶이란 건 자타가 공인하고도 남을 중대사야. 훈종은 딸에게 아빠 노릇할 수 없었던 지난 날들은 접어두고라도 앞으로도 아비 노릇할 수 없다는 사실이 뼈를 저리게 했다. 처음 단둘이 만났을 때도 성희는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다. 우리가 달리 어쩔 수 없잖아요. 강 변호사를 믿어보는 수밖에요. 모든 문제를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여긴다면 자만이야. 우리처럼 청춘이라는 황금기를 놓치는 건 아닌지. 누운 침대 옆에 영조가 사용하던 베개를 놓고 그 위에 영조 사진을 얹고는 잠들곤 한대요. 영조 목소리를 흉내내며 서로 주고받은 대화를 하는 건 어쩌고. 다행히 유치원 동료들은 전혀 그런 낌새를 못 느낀대. 임평도 당장 유치원 그만두려 하고 싶지만 일이 없다면 살아야 할 존재 가치도 못 느끼면 어쩌나 싶어 말도 꺼내지 못한대. 우리의 결합도 남의 일처럼 여기지 말고 빨리 해결하도록 해. 난 이대로 만났다 이대로 헤어지는 게 좋아요. 달리 무엇을 바랄 수도 없고 달리 어떻게도 할 수 없어요. 수인은 이대로 조용히 나가는 게 최선의 길인 양 하루하루를 감사한 자세로 넘기곤 했다. 이젠 무엇을 기다린다는 건 지긋지긋해. 마음의 새로운 각오가 필요해. 저쪽을 이길 힘은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결합된다는 굳은 의지와 믿음이야. 그러면서도 미란과 헤어지는 것도 수인과의 재결합만큼 어려운 문제라 훈종은 머리꼬리 아프다. 오, 제부 만나거든 잘 타일러 보세요. 미숙은 남편의 눈치를 살핀다. 친구를 처제에게 소개시킨 게 잘못이었지. 나는 정 박사를 보면 죄인이란 자책이 들어. 석재는 퇴근길에 임평의 집을 방문한다. 임평도 미리 와있던 훈종도 그를 반긴다. 삼층 거실에서 삼총사는 성주가 든 잔을 들고 건배를 올린다. 진주성씨 강하성이라. 금세 강씨를 앞세운 건 성의 문제로 골머리 앓는 임평이 화끈하게 잘 해결하리란 부축입니다. 저녁 식사는 헛제사 밥이다. 노그릇에 담긴 햇살밥 고사리나물, 숙주나물 시금치나물, 소고기 산적 고조기와 도미찜, 소고기 산적 조기와 도미찜, 부추 부침개 탕국, 간장이 정갈하면서도 입맛을 돋운다. 예부터 헛제사밥은 진주와 안동이 유명세를 탔다. 진주를 중심으로 한 남명선생 문화생들과 안동을 중심으로 한 퇴계선생 문화생들이 학문을 연구할 때 입이 출출하면 반찬으로 즐겨 먹던 게 이어져 왔다. 밥상을 물리고 다과를 들며
석재가 먼저 제안한다. 성이 말이야, 연애 작전을 펴보는 게 어때? 아예 맞서는 거들떠 보지도 않아. 남자라면 괴물 보듯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네. 고견이 있으면 들려주게나. 임평이 석재와 훈종을 초대한 것도 성의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였다. 영조와 닮은 청년을 찾아내어 구원하게 하는 것, 단순히 말씀 보는 것보다 적극적인 구원 작전을 펼치는 것, 사랑은 자극이 필요하고 그 자극을 이용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럴듯한데 닮은 인물이 어디 흔한가? 비록 일란성 쌍둥이라도 남의 눈에 닮아 보여도 내 눈엔 다르게 보이는 것이 사랑하는 연인들의 공통점이거든. 내가 사랑한 그이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을 위해 태어난 사람. 유행가 가사처럼 보일 테지만 사랑은 더없이 선하고 무조건 주고 아낌없이 베풀기도 하지만 한없이 상처 주는 독성도 무시 못할 테지. 임평의 독백을 듣고 석재도 훈종도 자네 시인이 되었나 시를 엎조리게 입안에 맴도는 말을 바깥으로 드러내지 못한다. 찾아보면 노상 없지는 않을 거야. 조리품처럼 깨어 맞춰 그와 비슷한 인물을 찾아내기도 하잖아. 범인을 잡기 위해 범죄 조직이나 사건 현장에 뛰어들게 하던 연기자처럼 말이야. 우선 사진을 구해서 비슷한 인물을 추려내고 자네가 그 청년을 만나보고 의견 일치가 되거든 성희에게 직접 구원 작전을 펴게 하는 거야. 그 많은 사진을 어디서 구하지? 연령과 키도 비슷해야 하는데도. 술에 약한 훈종이 취기가 올라 혀꼽 부러진 소리를 낸다. 구하려면 얼마든지 있다네. 결혼 상담소를 찾아가서 협조를 구하는 것이 어떨까? 이제부터 가족의 냉대도 필요해. 우선 자네부터 성의를 너무 싸고 돌면 안 돼. 성의의 그런 행동은 자네의 편에도 기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네. 정을 떼어야만 그 허전한 마음에 새로운 상대가 자리 잡도록 길을 키우기 작전도 필요해. 석재가 열변을 토하자 훈종이 임평의 표정을 살핀다. 말은 쉬워도 행동하긴 어렵다네. 시작이 반이야. 어려운 일일수록 밀어붙이기 작전이 필요해. 쉬운 일이 어디 세상에 흔하든가? 석재는 훈종에게 미란의 이야기를 꺼내지 못한다. 성의 문제로 마음고생하는데 처제 이야기로 분위기를 흐트러지게 할 수 없어 자리를 털고 일어난다. 술김에 졸다 깨어나니 승용차 아니다. 운전자는 성이다. 그제야 정 박사는 강 변호사 집에서 나오려는데 마침 성희가 대문 안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고 하부장의 아버지를 정중히 모시라 한 것을 기억해 낸다. 차량의 행렬이 밀려 성희는 차창밖과 손목시계를 번갈아 보며 초조함을 드러낸다. 천천히 가도 될 텐데 뭘 그리 서성거리느냐? 지금 이 순간이 영원으로 흘렀으면 아비의 말을 못 알아들었는지 성희는 어떤 동요의 빛도 없다. 그동안 두 번 더 성희를 만났다. 최희가 대입고사 시험 치른 날 저녁 식사를 수인과 내 자매와 함께 했다. 다음은 강 변호사 부친 생일 잔치에 초대받았어였다. 그때도 단둘이 만나지도 못하고 아쉽게 헤어졌다. 이제는 그런 기회가 없어도 보고 싶으면 새롬 유치원을 찾아가면 되었다. 출퇴근 시간에 차창 밖을 통해 유치원에 행사가 있으면 학부형들 틈새에서 딸이 원아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기도 했다. 학부모들은 거의 자모들이었다. 몇 안 된 자부들이 눈에 띄기 마련인데도 성희는 원아들을 가르치는 데 열성이어서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가 산부인과 어설한 직업에 만족하듯이 성희도 유치원 교사 노릇에 만족한 모습이 역력했다. 딸이 좀 더 나은 직종을 원했던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로 원아들과 함께 즐거워하던 성희의 천진스러운 모습이 마음에 담겼다.
내일 학예회가 열려 새벽부터 출근하기에 좀 쉬고 싶어서 그래요. 성희의 입술이 부르트고 눈동자엔 빛발이 있었다. 그럼 나를 어디에 내려주고 돌아가렴. 정 박사는 피로에 겨운 딸이 안쓰럽다. 아니에요. 취하셨는데 제가 병원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밤이 주는 느낌일까. 차 안에 단둘이 있어 그런지 얼어붙은 성희의 마음이 흔들린다. 잠든 친부의 모습은 한결 초라해 보인다. 연민의 정이 솟아나는 건 무슨 연유일까. 의부의 품이 따뜻했고 강 변호사의 다음 없는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인지 친부를 보고도 감흥이 일지 않던 메마른 순간은 사라지고 부성애가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피어오른다. 의부와 강 변호사에겐 전혀 느껴보지 못한 애틋한 감성이다. 다 왔어요. 아빠 일어나세요. 성희 입에서 저절로 아빠란 호칭이 새어나온다. 잠든 정 박사는 그 소리를 알아듣지 못한다. 성희는 차를 세우고 정 박사를 부축한다. 아빠 정신 차리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아빠. 잠결에 정 박사는 다른 소리는 못 알아들어도 아빠란 호칭은 듣는다. 여기가 어디냐? 신사동 아빠 병원 앞이에요. 정 박사는 성희 어깨에 몸을 기댄다. 내가 바라던 게 이런 모습이 아니었던가. 정 박사는 격한 감성을 추스르며 딸을 힘껏 껴안는다. 6. 강 변호사는 하부장이 보낸 사진들을 훑어본다. 얼굴 모습은 달라도 표정은 거의 비슷하다. 이력서에는 출생연도와 학력과 취미까지도 자세히 적혔다. 회사 신입사원 모집에 응시하기 위해 결혼상담소에 낸 것 등 다양하다. 이력서 뒷면에는 개인의 성격과 왜 회사에 지원했는지에 대한 자필로 쓴 것도 내가 원한 여인상은 어떤 형이며 집안 환경은 어느 정도를 바란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거의 30세 안팎의 미혼 남자다. 100장 넘은 이력서를 훑어나가도 영조를 닮은 사진은 눈에 띄지 않는다. 증명사진으로 아들 닮은 청년을 가려낸다는 것은 무모한 짓이다. 어쩌다 닮은 청년이 나온다 해도 짝짓기가 쉬운 일은 아닐 테지. 강 변호사는 이력서를 챙겨 서랍 속에 넣고 퇴근하기 위해 일어서는데 전화벨이 울린다. 어때? 괜찮아? 자신만만해하는 하부장의 모습이 훤히 보인 듯하다. 호의는 고맙지만 그만두기로 했네. 양자 영입하기가 쉬운 일인 줄 알아? 내 직장 선배는 딸이 숨져 이태만의 사위에게 움딸을 구해주고 사람 구실했다며 은근히 자랑을 하셔. 시작이 일의 마무리니 열심히 찾아봐. 왜 없겠어? 닮은 청년이 있다 치자 어찌 성이 남편감이라고 점짓겠나? 천하가 알아주는 명 변호사가 급쟁이인 줄 몰랐군. 사건 현장 취재하듯 사람을 몰아붙인 선수 앞에 입 다문 벙어리가 될 수밖에. 우리가 남자로 태어난 게 뭔가 여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하는 게 아니겠나? 하도 수인 씨가 딱해 보여서 그래. 하부장은 전화를 딱 소리나게 끊는다. 거리에는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몰려든다. 강 변호사는 거리에서 청년들을 보면 영조인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혔다. 앞모습과 뒷모습 걸음걸이조차도 아들인 양 착각하고 그의 뒤를 따르기도 했다. 어떤 땐 거리의 소음조차도 아들의 목소리인 양 환승에 귀 기울였다. 그런 걸 보더라도 강 변호사는 누구보다도 성희를 이해했다. 생과 사가 동전 양면이라면 연인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으리란 희망을 안고 인간은 숨쉬기 마련이다. 약속 장소에 수인의 모습이 보인다. 호수가 내려다보인 청계산 산장이다. 강 변호사가 어려운 사건에 부딪히면 머리를 식히기 위해 가끔 찾는 곳이었다. 외진 곳이라 교통이 불편해
강 변호사는 운전기사를 수인의 직장까지 보내 모시고 오라 했다. 산장에는 노을이 창으로 스며든다. 금빛 드리운 호수 물결 위로 사마귀가 금반 두드리듯 날뛴다. 강 변호사는 수인에게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망설인다. 저녁 식사를 들고 차를 마시고 난 뒤 입을 연다. 성희를 우리 집에서 나가도록 해야겠는데 어떨는지. 그건 너희 집으로 데려가란 뜻이다. 언제쯤이면 좋겠습니까? 내일 곧바로. 수인은 고개를 들 수 없다.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걸 물리친 저력은 강 변호사란 배경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강 변호사는 수인의 그늘진 얼굴을 보고 마음이 무겁다. 언제 저 그늘을 지우고 환한 얼굴로 바뀌게 할까? 그러면서도 수인이 곁에 있으면 민옥에게 느끼지 못한 평온이 온몸을 데운다. 일이 안 풀린다든지 화가 나면 강 변호사는 수인을 만나곤 했다. 그러면 문제의 해답은 쉽게 풀리고 화는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짝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해야 할 것 같소. 시간이 해결해 주리란 나태는 금물이라 정박사와 하부장과 의논한 결과 강재승을 띠기로 의견을 모았소. 나도 성희에게 정을 떼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소. 정을 떼는 게 어디 그리 쉬운 일인지요. 아무도 변호사님과 성희를 떼어놓진 못할 겁니다. 저도 정박사도요. 강 변호사는 수인의 말 마디마디에 삭신이 녹는 듯한 전율을 느낀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삭신에 붙은 노폐물을 제거하고 청승한 물빛으로 채워진다던데 나는 이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 수인을 만난지도 모를 것이다. 모든 게 잘 풀릴 겁니다. 영조의 죽음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경건한 삶 아니겠습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를 목숨인데 악은 멀리하고 선을 행한 삶이 영조의 죽음을 어렵게 이끌 원동력 아니겠습니까? 난 성희에게 짝을 구해줘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선 중의 선이라 여깁니다. 강 변호사는 직접 승용차를 몰고 수인을 반포 아파트 집 앞까지 데려다 준다. 사무실 직원과 함께 강 변호사는 이력서를 정리한다. 회사와 결혼 상담실을 두루다니며 한식이 구해온 사진 중에서도 영조와 닮은 얼굴을 가려내지 못한다. 강 변호사의 뜻을 알고 한식이 길거리에서 직접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도 들어 눈에 띈다. 영조를 잘 알던 한식이 찍은 사진 중에서 영조와 비슷한 얼굴도 보인다. 원하신다면 이분들의 신원을 알아볼까요? 사진을 보내주겠다는 조건으로 직장 전화번호와 집주소를 받아두었거든요. 한식이 강 변호사의 표정을 살핀다. 간도 비슷한 얼굴이 아니라 꼭 닮은 얼굴이 없을까? 난 어디 가도 누구랑 닮아 보인다는 사람들이 많던데. 변호사님은 평범한 얼굴인데다 널리 알려진 유명인사 아닙니까? 그렇지만 자제분은 개성이 강한 얼굴이라 쉽지는 않지요. 그런가? 다른 방법은 없는지. 자네가 두 달 동안 여기 근무는 안 해도 되네. 대신 결혼 상담실을 돌며 영조와 꼭 닮은 얼굴을 찾아보아. 나의 명예가 걸린 문제야. 잡무 정리가 많은데 제가 일찍 근무하고 늦게 퇴근해 양쪽 일을 병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면 한 가지 일도 제대로 못해. 대신에 일할 임시 직원을 채용하겠네. 한식이 밖으로 나가자 성희가 들어온다. 오랜만이구나.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무턱대고 품속을 파고든다든지 살갑게 주변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하던 지난 날과는 달리 성희의 표정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왜 저를 피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내가 언제 널 피했지?
넌 항상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일생을 망칠 참이냐? 제가 언제 피해의식에 사로잡혔던가요? 말끝마다 돌을 다는구나. 산자를 대접하고 보호하기도 어려운 세상이잖아. 그런데 죽은 자에게 홀려서 많은 시간을 바치는 것도 모자라 우리 집 가족에게 누를 끼친 행위야말로 피해의 극치 아닌가? 성의의 얼굴이 새노래지다 못해 푸르댕댕하다. 어찌하여 그 일을 모른정하게 몰아붙입니까? 마치 넌 죽었으니 내 자식이 아니란 뜻이군요. 그런 비정함도 법조문에 있던가요? 당연히 있고 말고. 법은 산자를 위해 있는 거지 죽은 자를 위해 있는 건 아니거든. 죽음이란 무엇인가? 왜 죽어야 하는가? 그 명제는 우리가 풀 수 없는 영원한 수수께끼야. 하지만 한 생명으로 세상에 태어났다면 수를 누려야 하지 않겠어? 남들이 누린 생명의 한계선을 내가 못 누린다는 것도 법의 심판에 올릴 중대사야. 내가 생명의 존엄성을 피부로 느끼고 내 몸을 아낄 줄 안다면 천재지변을 피하기도 모진 질병에도 노인받을 테지. 영조가 왜 여자들에게 탐닉했는지 몰라. 여행 도중에 이 여자 저 여자와 관계를 맺고 그러다 보니 여독의 피로가 쌓이고 쌓여 갑자기 쓰러졌잖아.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그이가 그럴 리 없어요. 성인은 고의 지닌 영조를 향한 환상이 깨서 울먹인다. 나도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 근자에 관계한 여자들이 나를 찾아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더구나. 영조와 관계한 여자들이 찾아왔다는 건 사실이었다. 강 변호사는 세상에 널리 알려진 유명세를 타고 찾아온 여자들이 협박을 해 아들이 남긴 불미스러운 행동 뒤끝을 무마하기 위해 애를 태웠다. 아닙니다. 누가 뭐래도 전 그 일을 믿습니다. 사생활은 저의 상처를 너무나도 잘 알기에 저를 이해하고 우리는 손전순결 서약까지 했는걸요. 가장 믿었던 연인에게 가장 하지 말았어야 할 실수를 알았을 때의 실망은 컸다. 성인은 쓰러지듯 강 변호사의 무릎에 얼굴을 묻는다. 거짓 아닌 솔직한 고백이야. 난 아들의 죽음을 미화한 몽상가도 아니요. 아들의 죽음을 욕되게 한 못된 애비도 아니란다. 따라서 너도 약혼사의 죽음을 미화한 찬미가가 되어서는 안 되고 약혼사의 죽음을 욕되게 할 탐욕을 부렸어도 안 돼. 강 변호사는 성의를 냉정하게 뿌리친다. 놀란 성인은 엎드린 채 뒤로 물러난다. 탐욕이라뇨? 제가 언제 그 일을 욕되게 할 탐욕을 부렸던가요? 성인은 원망의 눈빛으로 쏘아본다. 성인은 강 변호사의 따스한 품 속에서 풍긴 강한 체취, 자애로운 눈빛, 볼을 부비면 턱수염에서 전달되던 까끌까끌한 감촉을 사랑했다. 남성미와 부성애를 동시에 잃어버린다는 좌절감에 안절부절 못한다. 영조의 죽음을 두고 내가 좀 많은 탐욕을 부렸냐? 넌 우리 가족이 아닌데도 삼층에 자리 잡고 우리 가족을 얼씬도 못하도록 했어. 너의 탐욕으로 우리 식구들은 근육마비 증세에 시달렸단다. 웃음조차도 마음대로 못 웃어 하루하루의 일과가 우울했어. 모두 저를 죄인으로 몰아세우는군요. 노할머님은 예수 귀신이 얼마와 증손주도 읽고 제사를 지내도 조상 앞에 죄인된 심정이라며 한탄하시고 조부님은 낚시질도 못하게 발에 족쇄를 채운다고 발을 구르시고 제가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짝을 찾아 결혼하는 길만 남았어. 우리 집에서 쫓겨난 너를 너희 가족인들 좋아하겠어? 처녀가 셋이야. 애물단지로 변한 너까지 합친다면 짐이 무거워도 너무 무거운 거야. 아무 쓸모없는 과거에 연연한 것도 죄악이다. 나를 다시는 찾지 말아다오. 난 너만 보면 영조 생각이 나고 영조가 남기고 간 걱정거리와
내가 지닌 근심이 내게 전염병처럼 옮아와 이리 손에 잡히지 않아. 성인은 도망치듯 밖으로 나간다. 거짓을 가장한 충고가 어떻게 성희에게 먹혀들 것인가. 강 변호사의 몸에 진땀이 흐른다. 성희가 귀가하자 수희는 맞다를 달랬다. 이제부터 넌 강씨 집안 가족이 아니라 다시 우리 가족으로 되돌아온 거란다. 그동안 강 변호사 가족이 많이도 참은 거야. 아들을 잃고 마음이 울적한데 며느리 아닌 너를 며느리인 양 대접한 고통을 넌 상상이나 해보았어? 성희는 엄마에게 하소연을 했다. 그래도 그렇지. 왜 태도가 돌변했는지 몰라. 노할머님은 방문을 잠그고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으시고 어머님은 내내 싸늘한 표정으로 날 못 쫓아내 안달이셨어. 성희가 퇴근해 귀가하자 영조의 방은 텅 비었다. 가구도 침대도 화장대도 옷과 물건들도 없었다. 민옥은 사실을 밝혔다. 내가 출근하고 나서 우리는 가족 회의를 열었단다. 이제는 영조가 사용하던 물건들을 처분해야 한다고. 보통 100일이 지나면 죽은 자의 물건을 불살라버린 것이 상례인데 갑자기 내가 들어온 바람에 그대로 방치해 두었지. 내가 사용하던 건 반포 아파트로 보냈단다. 강 변호사 가족이 오전에 가족 회의를 연 건 사실이었다. 월요일 아침이라 성희가 출근한 뒤였다. 주말에 지방에서 올라온 남매와 강 변호사 부부와 부친 부부와 노할머님이 참석한 자리에서 성희 문제를 의논했던 것이다. 가족 회의를 열었다면 전 가족이 아니란 거군요. 갑작스런 냉혹한 대접에 성희는 갈피를 잡지 못했다. 어떻게 내가 우리 가족이니? 영조와 결혼식이라도 올렸으면 몰라도. 그동안 내가 우리 집에 있는 동안 상조와 수연이 설 자리가 없었다는 걸 알고도 그냥 모른 척 넘어갔었지. 지방대학생이라지만 주말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집으로 오갔는데 내가 있으므로 방해를 받았단다. 상조가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도 만날 죽은 아들 생각하게 되었느냐고. 아버님이 나무라셔서 그렇게 결정 내렸어. 그리 알고 너도 너의 갈 길을 가도록 해. 어머님도 너무하십니다. 넌 우리 가족이라며 함께 살사던 분은 누굽니까? 성희는 부인의 치마자락을 움켜잡았다. 그렇게 들창눈하고 나를 쳐다보지 마. 죽은 아들만 생각하고 산 아들 딸 뒷바라지도 못한 데서야 말이 되겠니? 내가 있으므로 영조의 음사한 그림자가 우리 집을 떠나지 않았어. 우리 집에 도살인 죽은 귀신을 쫓아버리기 위해서도 넌 지금 당장 나가줘야 해. 상조 아빠는 급한 일로 일본에 가셨단다. 변호사 사무실은 아예 찾아가지도 말아라. 성희는 그 사실을 들려주고 엄마 품에 안겼다. 수희는 강한 어조로 맞다를 타이른다. 이제부터 내가 정신 차려야 할 차례야. 예전처럼 강 변호사님 가족이 널 대해준다고는 꿈도 꾸지 마. 영조의 환영을 하나씩 지워나가도록 해. 그 빈자리엔 다른 반려사가 들어오도록 마음의 문도 열어보아. 누가 만나자고 하면 만나고 폭넓은 대화도 나누는 게 좋아. 엊그제 강 변호사를 만났는데 너 때문에 골머리가 아프다고 하셨어. 너만 보면 영조 생각이 나고 영조 환영으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대. 왜 나로 인해 남에게 배를 끼쳐야 해? 우리 서로 노력하자. 영조의 환영이 나타나서 널 괴롭히면 그 견고한 벽을 허물어뜨리는 거야. 그가 나타나서 괴롭힌 게 아니라 그가 나타나지 않아서 괴로운 거야. 정말? 귀신도 때가 되면 사라지는 법이다. 영조도 진정 널 사랑했다면 혼이 되어 너를 부여잡은 걸 원치 않을걸? 내가 새로운 짝을 만나 행복하게 지내길 원할 거야. 넌 착각한 거야. 너를 그렇게 만든 건 영조가 아니라 미혹의 영이란다. 미혹의 영이라니? 그 말을 전에 아빠에게 들었어.
언제? 가출하기 전날 밤에 들었단 말이지? 어, 난 항상 그 말이 나의 뇌리에 떠나지 않았어. 고통에 일그러진 아빠의 마지막 모습도. 그래? 내가 네게 그 사실을 고백한 이상 앞으로는 미옥의 영도 아빠의 일그러진 얼굴도 뇌리에서 사라질 거야. 할머님이 내가 올 줄 알고 조요한 목사님의 신방을 허락받으셨대. 수인은 맞다를 가슴에 품었다. 강 변호사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처를 한 장 한 장씩 넘긴다. 한식이 결혼 상담소에서 가져온 서류가 아니고 임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이력서다. 그걸 훑은 강 변호사가 강영재란 이름을 보고 사진에 시선이 집중된 순간 실제 인물이 바로 앞에 등장한다. 서 있지 말고 앉게나. 고향이 어딘가? 생김새와 이름까지도 영조와 비슷해 강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려 나온다. 서울 출생입니다. 부모님 고향은 평양이고요. 말하는 태도와 목소리도 영조와 비슷해 부활한 아들을 보는 듯하다. 닮은 것과 비슷한 것은 차이가 없지는 않을 텐데 비슷한 모습과 비슷한 이름이 닮은 꼴로 이어진 건지 일석이조의 효과란 이런 경우가 아닐까. 평양이라 6.25 때 남아하신 그러군. 그렇습니다. 우리 강가는 진주에 많이 산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네. 나도 강가고 고향도 진주거든. 저는 아직 진주에는 못 가보았습니다. 지금은 뭘 하는데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 사법고시 낙방생입니다. 얼마 전 군에서 제대하고 대학원에 들어가 다시 고시 공부 중입니다. 우린 강군과 같은 고급 인력을 원하지 않아. 더구나 임시 직원 모집인데 어떻게 응시하게 되었나? 강 변호사는 영재의 눈치를 살핀다. 인권 변호사가 되는 게 소원입니다. 변호사님을 배웠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왔는데 구인 광고를 보게 된 겁니다. 사실 저의 형편이 아르바이트하며 학비를 벌어야 하거든요. 변호사님 밑에서 심부름도 하고 법 상식도 익힌다면 고시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강 변호사의 법률사무소에는 억울함을 당한 자, 재야인사, 법을 전공하기 위한 학생들도 찾아와 조언을 듣곤 했다. 왜 인권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했지? 운동권 출신 매형이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제가 면회 가서 그곳에 억울한 사람들이 많음을 알고부터 그런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럼 요즘 매형은 뭘 하나? 쌀가게를 돌보며 배달도 하지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을 뼈아프게 경험한 뒤 초현실주의자가 되어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아직 미혼인 것 같은데 부모님은? 전 고아입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누님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알겠네. 내일부터 근무하게나. 강 변호사는 영재를 보내고 한식을 불러들인다. 금세 나간 강군 말이야. 생긴 모습이 어때? 특징 있게 생기긴 했지만 자제분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이상하군. 난 영조와 비슷해 보였는데. 선입감이 아닐까요? 같은 성씨에 학렬마저 같으므로 일가부치라 닮아 보이는.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러나 수많은 사람을 접해본 경험으로 봐서 영재는 내 아들 영조가 못다 산 삶을 살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강 변호사는 집으로 전화를 건다. 여보, 나야. 별일 없겠지? 성희의 신랑감을 구했어. 이름도 비슷한 강영재야. 일가가 아니냐고? 그래, 맞아. 앞으로 성희와 어떻게 만나게 하느냐가 문제야. 지금부터 그 생각을 해서 내가 퇴근하면 알려줘. 지혜가 필요해. 평소에는 내가 당신의 지혜를 높이 평가하던 걸 누구보다도 당신이 잘 알겠지? 시간의 문의 1. 카페에선 재즈가 쌍쌍 울렸다. 빠른 멜로디에 몸을 흔들며
종기가 제이를 향해 눈을 찡긋했다. 제이도 양발로 바닥을 치며 몸을 흔들었다. TV에서는 불그숭이 남녀가 서로의 몸을 탐했다. 중기와 제이도 밀실로 들어가 알몸으로 서로의 몸을 보겠다. 그들이 처음 이곳에서 알몸이 되었을 때 중기가 먼저 제이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제이의 살갗에와 닿는 중기의 피부는 까슬까슬했다. 그들의 첫 경험은 떨림이었다. 미래가 잦을수록 두 남녀는 성냥갑 속에 갇힌 성냥개비였다. 성냥개비는 불꽃으로 타올랐다. 중기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날도 그들은 호텔에서 부둥켜 안고 밤을 새웠다. 아침이 되어도 그들은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았다. 떠나가도 헤어진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다만 슬픔보다 가슴에서 차오른 찬바람으로 덜덜 떨었다. 첫 경험일 때의 떨림과는 사뭇 달랐다. 첫 경험은 호기심과 불안이 섞인 떨림이었다. 지금은 추워서 덜덜 떨었다. 공항으로 가기 위해 중기가 호텔 방문을 열어도 제이는 말 한마디 못한 채 손을 흔들었다. 손은 또 하나의 입이었다. 눈이 입술의 창이라면 손은 입술의 해결사였다. 잘 다녀오라고, 빨리 돌아와 여기서 다시 밤을 지새우며 젊음의 향연을 누리자고 했다. 살과 살을 섞으며 입김과 입김에서 뿜어나온 사랑의 미련은 달콤했다. 목덜미에 입술의 낙관을 찍고 젖가슴을 이빨로 자근자근 씹어 문신을 새김은 살아있음의 환희였다. 중기의 미국 유학은 용경의 허영과 맞닿았다. 학원 성적에서 빌보드에 오르긴 해도 서울대에 진학하기는 무리였다. 시험을 쳐도 보기 좋게 떨어졌다. 삼수를 하느니 미국 유학이 낫고 제이와 갈라놓기 위해서도 그만한 효력이 없을 것이다. 중기도 마마의 어사를 거절할 수 없었다. 삼류대학에 진학하느니 영어도 익히고 외국 풍물에 접하면 물리도 터여 사회가 원하는 일꾼으로 거듭날 거라고 최회장도 권했다. 무엇보다도 중기는 제이가 곁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미국행을 앞당기게 했다. 좀 더 나이 들면 젊음의 혈기도 사그라질 테고 사랑의 축제도 늦지 않으리라 여겼다. 중기는 인천공항에서 엄마에게 간곡히 부탁했다. 저는 제이를 잃을 수 없으니 엄마께서 잘 보살펴 달라고. 삼수하기 위해 미술학원과 입시학원에도 다니며 제이는 재수 때 하던 방황은 다시 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그 다짐이 작심삼일에 지나지 않았던 건 재수했던 친구들이 모두 대학에 들어가서 외톨이가 되었다. 그림 그리는 것도 너무 어려웠다. 단순히 취미 삼아 그린 그림과 입시를 치르기 위해 그린 그림은 차이가 났다.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앞날의 진로를 바꾼 것도 부담이었다. 중기가 곁에 없어 외로움이 더한 층 뼈골로 스며들었다. 하는 일마다 맥없던 나날의 연속이었다. 그림 기본기를 익히기 위해 하루 7시간의 작업은 고된 훈련이었다. 오른팔에 통증이 일어 병원에 다니며 물리치료도 받았다. 그 점 윤경이 제이가 다니는 미술학원을 방문했다. 중기가 제이를 만나 위로해 주라는 국제전화가 빗발쳤다. 윤경은 제이를 만나는 신용이라도 해야만 막내에게 할 말이 있기 때문이었다. 막내의 의도와는 달리 윤경은 제이에게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입시에 낙방하고 외국 유학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앞으로 더 이상 만나지 말라는 눈물겨운 호소도 곁들였다. 제이에게 중기는 위무를 받기 위한 마지막 보루였다. 그렇지 않아도 위무의 대상자가 멀리 떨어져 있어 견디기 힘들었는데 앞으로 더 이상 만나지 말라는 압력은 크나큰 위협이었다.
죄인은 자신을 비난하는 윤경의 삐뚤어진 온고집에 단호히 맞섰다. 만나고 안 만나고는 우리가 선택할 일이지. 당신이 왜 간섭을 하느냐. 당신 아들이나 잘 단속해야지. 왜 남의 딸에게 덤티기 씌우느냐. 강한 저항과 반발 뒤에는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허무가 뒤따랐다. 담배를 피우고 술 마시는 횟수가 늘어갔다. 그러면서도 제인은 오른팔 겨드랑이에 물집이 생겨 수술을 하고 붕대를 감은 채 왼손으로 그림 그리기에 몰두했다. 윤경과 입실험한 지 열흘쯤 지났을까. 준서가 미술학원으로 찾아왔다. 오른팔 붕대를 풀고 손놀림이 자유스러워졌을 때였다. 준서를 본 채인은 충격을 받았다. 중기가 자주 만나서 정이든 사이라면 준서는 첫눈에 현혹될 잘생긴 얼굴이었다. 피부는 희고 눈썹은 짙고 눈빛은 형형하고 코는 우뚝하고 입술은 두툼하면서도 검붉었다. 늘씬한 키에 인상도 상큼했다. 동생이 하도 전화로 채희 양을 만나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준서는 채희를 관찰하며 동생을 사로잡은 매력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동생 부탁으로 나를 만나러 왔다면 실망인데요. 최 회장님을 많이 닮으셨군요. 특히 이마가. 넓고 반반한 이마에서는 환한 빛이 반짝였다. 모두 그런 말을 합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이마만큼은 유전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지요. 준서는 이마를 양손으로 탁탁 쳤다. 잘못 오해하시는군요. 난 그 이마가 없었다면 준서 씨를 관심 밖의 남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제야 준서는 채희의 매력이 당돌성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저 월차고 도랑도랑한 계집애의 함성에 빠져 국제선화 요금을 낭비해가며 성가시게 굵은 모람. 준서는 계집애를 어떻게 요리할까를 궁리했다. 이마에 대한 찬사는 처음 듣습니다. 대물이 될까봐 걱정했는데 머사나 가발을 사용해야 할 일이 끔찍하거든요. 거리에 났으면 이마가 훌렁 벗겨진 남자들이 많았다. 백상현도 이기택도 대물이었다. 채희는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못 받은 것이 대물이 때문이었지만 최 회장은 달랐다. 본디 잘생긴 이마라서 그런지 어떤 기교도 부리지 않고 올백으로 빗어 넘긴 이마를 보고 입맞춤하고 싶어 안 달랐던 기억이 새로웠다. 최 회장에게 느꼈던 좋은 인상이 준서에게 옮겨갔다. 채희는 그 순간의 신선한 느낌을 재현하고 싶을 정도로 준서의 첫인상이 마음에 들었다. 최 회장과 준서가 중기의 아버지의 형이란 사실과 그들 부자의 이마를 보고 느낀 신선한 감동은 전혀 달랐다. 요즘은 발모제가 개발되었다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않습니까? 준서 씨가 중년쯤 되면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겁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추남의 대열에서는 벗어났지만 이 이마 때문에 미남의 행렬에서는 빗나갔다고 생각했지요. 사실 동생이 더 잘 생겼어요. 지금도 사람들은 동생을 귀공자라고 부른답니다. 과연 그랬다. 중기가 귀공자 풍모를 지닌 것은 사실이었다. 준서는 동생의 간곡한 청으로 채희를 만났지만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다. 채희를 만난 뒤부터 잡념이 생기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왜 엄마가 채희를 미워하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솔직한 것은 좋지만 천성적으로 남자를 유혹할 끼를 지니고 있었다.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며 사회사업가 김진석 장로딸과 혼담이 오가는 중이라 행동도 조심해야 했다. 형의 고민을 모른 양 다시 밤중에 중기로부터 국제선화가 왔다. 채희가 수술한 오른팔의 상처가 덧나 병원에 다니고 있으니 만나서 위로해 주라는 내용이었다. 바보 같은 자식,
어떻게 계집애에게 쏙 빠져 사흘이 멀다고 야단이냐 하고 퉁을 주긴 했지만 정작 알다가도 모를 건 자신의 마음이었다. 준서는 동생의 청을 빌미로 제이를 다시 만났다. 턱이 주걱턱인 데다 입술 밑엔 또 하나의 입술선이 그어졌군요. 제이는 준서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하더니 지난번에 못 본 것을 새삼 발견한 듯이 톡톡 튀는 목소리로 넘겨 짚었다. 관상학을 많이도 연구했나 봅니다. 중기는 오른손으로 턱을 쳤다. 주걱턱은 받을 복이 많다더군요. 먹을 건 포식하고도 남는다. 더구나 또 하나의 입술선을 지닌 자는 못 말릴 욕심꾸러기다. 그런 얘기를 학원 앞 좌판 관상쟁이에게서 들은 기억이 나네요. 세상을 다 준대도 모자란다고 더 달라 때를 쓰는 야, 요것 봐라. 사나이 치부까지 해부하려 드는 얄망구준 계집애를 어떻게 요리한담? 준서는 양주먹을 불끈 쥐었다. 진정한 욕심꾸러기는 부자의 미천이지만 어슬픈 박해주의자는 가난의 오랏줄을 잡은 멍청이라더군요. 어찌 동생이 후자에 안 속하는지 심히 걱정됩니다. 역시 엄마랑 형은 한 통속이군요. 동생이 유학 간 것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채희는 준서의 어향을 알고 싶었다. 윤경은 미술학원으로 다시 찾아와 중기에게 편지가 와도 답장을 보내지 말아달라고 했다. 전화도 받지 말고 있어버려라. 유학까지 가서 공부는 안 하고 전화질만 해대니 속상하다. 삼수까지 하는 처지에 너도 정신 차려야 할 게 아니냐. 침이 마르고 닳도록 얼려대며 윽박질렀다. 제이도 악을 고래고래 쓰며 맞섰다. 왜 남의 자식 붙잡고 사태질이냐. 당신 아들이 나를 좋아해서 만났다. 우리는 서로 편지 따위는 주고받지도 않았다. 국제전화 할 정도로 우리 집은 부자도 아니다. 당신 아들에게 전화 온 걸 할머님도 엄마도 꺼린다. 그리도 잘난 당신이 당신 아들이나 잘 단속해야지 왜 남의 딸에게 상처를 주느냐. 당신이 나를 못 살게 군다고 최장에게 찾아가서 고자질해야 속 시원하겠느냐. 그렇게 항의를 하면 용경은 입술을 깨물고 되돌아서곤 했다. 채희는 오른팔의 상처로 그림도 그릴 수 없고 가족의 냉대를 더 이상 견딜 재간도 없었다. 그러므로 한 가닥 위안을 받고 싶었다. 물론이죠. 여자 때문에 신세 망친 불쌍한 녀석이 되었지요. 준서는 채희를 여지없이 짓밟고 싶었다. 제이가 남의 가정의 평화를 깨뜨린 요물단지라 헤아렸다. 동생이 준서 씨에게 나를 만나라고 한 건 내게 위안이 되란 뜻 아닌가요? 외려 고통을 보태라고 한 건 아닐 테죠? 여기는 엽총과 탄환을 슈퍼에서도 구입해 권총 자살이 많은 곳이야. 나도 공부하기가 역겨워 하루에도 자살의 유혹에 휘말려 들어 빠져나갈 출구가 없어 자살의 유혹을 받는다던 제이의 호소를 듣고 중기가 국제선화로 들려준 고백이었다. 형을 만나보도록 해. 뭐든지 자신만만한 형에게 도전받을 테니 의욕상실자에겐 그만한 특효약이 없을 거야. 내가 그렇게 남에게 고통을 주는 나쁜 놈으로 보입니까? 준서가 여유롭게 나왔다. 그때를 놓칠세라 채희가 불끈 쥔 손을 폈다. 나쁜 놈이 아니라 전능하로 보입니다. 어디 동생이 여사 때문에 신세 망칠 얼간이로 보여요? 누구 동생입니까? 특등 귀족 준서 씨가 하등 동물로 하락하니 꼴불견이군요. 무자비하게 짓밟고 싶은 상대에게 오히려 무참히 짓밟힌 꼴이었다. 발목 잡으려다 덜미 잡힌 추한 꼴이 된 준서는 그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우리 어디 은밀한 곳으로 가서 대화를 나눌까요? 그래요. 나도 무척 잘나고 싶거든요. 채희도 당차게 나왔다.
여전히 밀실의 조명등 불빛을 받은 준서의 이마가 별빛처럼 빛났다. 채희는 자신이 기댈 언덕은 멀리 떨어졌지만 변칙적인 통과 의뢰는 바로 곁에 있다고 여겼다. 채희는 마치 꿈속을 헤매는 것 같았다.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해도 정신은 말짱했다. 채희는 준서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역시 술에 취한 준서가 채희의 입술 가까이 얼굴을 들이댔다. 준서는 동생 연인의 입술을 덮치며 옷을 벗겼다. 채희는 살갗에 와 닿는 준서의 피부 감촉이 금질겨 부르르 떨었다. 원재의 유혹은 매혹이요 황홀경이었다. 새해를 맞이한 수인에게 또 하나의 고통이 뒤따랐다. 채희가 점점 말없는 아이로 변했다. 담배를 피우는 것도 술에 취한 횟수도 잦았다. 누구 눈치 볼 겨를 없이 막가파가 되었다. 정림 여사의 냉랭한 태도는 더해만 갔다. 청희와 문희는 잔소리하다가도 무반응에 질려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조그만 잔소리에도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언니들에게 곧잘 항의하던 채희가 무반응인 것도 예외였다. 가족이 평소에 채희가 담배 피우는 것을 알고 싫어하면 미안해하며 밖으로 나가 피우던 것이 이제는 아무 장소를 가릴 것 없이 마구잡이로 피웠다. 담뱃재가 여기저기 흩어져도 정림 여사는 잔소리 없이 쓸고 닦았다. 한 번은 찻잔을 막내 손녀를 향해 던져 채희 얼굴에 상처를 입혔다. 술에 취해 오물을 토한 것도 예사였다. 그래도 채희가 유일하게 기댄 건 엄마였다. 술에 취해 오물을 토하고 나면 수인 품에 안겨 잠들곤 했다. 가끔 출판사로 찾아와 엄마에게 용돈을 타기도 하고 목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수인은 용돈을 후히 주되 목돈은 학원비와 미술재료 구입비 외에는 주지 않았다. 외박하고 오는 날도 잦았다. 첫 외박하고 오던 날 정림 여사는 회초리를 들고 채희를 사정없이 후려쳤다. 장단지에 피멍이 들고 엉덩이에 채찍 자국이 나도 채희는 침묵으로 맞섰다. 그들 가족은 채희가 왜 그러는지 원인을 알지 못했다. 다만 출생의 비밀에 대한 충격과 두 번이나 대입에 낙방한 슬픔일 거라 넘겨짚고 때를 기다렸다. 누구든지 어느 시기의 고통은 존재하므로 방황도 수그러질 때가 오리란 기대로 그날 그날을 넘겼다.